아이센터 부산점입니다. 이번 거는 그 샤이니지 이용해가지고 이번에 나온 풀링 메뉴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애칭이랑 케어 다 내놨고요. 그 다음에 본더펜 이용해서 발라주고요. 베이스는 저희 필소굿 사용할게요. 저희 다이아몬드 글램이랑 그 다음에 밀키 톤업 나왔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베이스가 보이는 컬러 요런데 사용하시면 이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데다가 사용하기는 건 좀 이제 아무래도 풀커버니까 아깝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저희 원래 사용하는 베이스 필수고도 이제 덕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덕용도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 필수굿은 유지가 진짜 잘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또 계속적으로 이제 주문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되게 큐어 시간도 빠르고, 큐어도 벌써 다 됐어요. 5번 저희 스퀘어오프 브러쉬 이용해가지고 일단 베이스 색깔 핑크로 바를게요. 색깔은 201번이에요. 이번에 나온 포니투 색깔이에요. 밀착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브러쉬를 꼭꼭 눌러가면서 발라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러프젤 같은 경우엔 정말 사용 방법이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스파츌라를 떠서 꼭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에 다 잘 굳으니까 관계 시제가 많아서 그런 부분은 꼭 잘 지켜서 해주셔야 돼요. 자, 201번 발랐고 그 다음 이제 러프젤 같은 경우에는 뭐 위에 오버레이가 된다거나 탑을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베이직실을 한번 발라줄게요. 지금 바르는 거는 베이직실이에요. 아무래도 컬러 위에 뭐 클리어나 그다음에 탑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중간에 컬러 사이사이부터 좀 보강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넣을게요. 일단 빼고 그런 다음에 컬러 투콧. 자, 지금 보여드리는 방법은 스탠다드 방법이 아니라 제 노하우입니다. 그냥 뭐 하려면 원콧 바르고 러프젤 쓰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샵에서 쓰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노하우가 필요하잖아요. 뭐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거의 다 다이아미 재료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좋은 재료를 좀 잘 사용하기 위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방송을 그냥 뭐 당연히 판매가 목적이긴 해요. 근데 그거라고 해서 그냥 사용 방법만 띡 하고 알려드리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제가 올리는 영상을 잘 귀 기울여서 보시고 잘 들어보시면 제 노하우가 다 녹아있거든요. 자, 여기에 RD 깨끗한 스파츌라 를 이용해서 한번 알콜이나 닦아주시고요. 빼셔가지고 자, 러프젤을
좀 짜주시고, 얘는 점도를 만들어서 쓰는 애예요. 그냥 쓰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 색깔을 그냥 쓰시려면 쓰셔도 되고, 내가 아까 베이스로 발랐던 색깔 조금이라도 넣고 싶으면 이렇게 떠서 여기에 먼저 색깔을 먼저 혼합해서 색깔부터 섞어서 얘를 점도를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제가 진짜 조금 섞었거든요. 아까보다는 조금 진한 핑크가 됐어요. 거기에 얘가 너무 묽으면 안 되니까 그건 주의를 하시고, 거기에 얘의 베이직실을 여기에다가 조금 넣어서 얘의 점도를 나한테 맞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점도를 무조건 이렇게 풀으셔야지 얘를 절대 그냥 사용하시는 건좀 무리가 있어요. 바르기가. 그렇게 하고, 3번 브러쉬. 자, 이렇게 브러쉬 대가 짧은 아이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묻혀준 다음, 가지고 와서, 베이스는 어차피 많이 묻힐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려해서 할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묻혀주고, 옆에 부분부터. 발라주고, 양이 많으면 덜어내고요. 그런 다음에 큐티클 라인 둥글게 가로로 발라주는 게 좋아요. 선생님 팔이 꺾이지 않으세요? 옆으로 좀 돌리세요. 제가 이렇게 힘을 주는데도 가만히 있다 뼈가 부러지세요. 이렇게 하고 천천히. 내려주고. 붓이 결이지고 이러는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얘는 어차피 결이 지는 아이예요. 결이 많이 없는 아이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발라주시고 끝을 밑으로 내려주는 게 중요해요. 발라놓고 그냥 올려놓으면 안 돼요. 자, 그러고 나서 1분 30초에서 2분 무조건 큐어 해주고요. 그 사이에 저희는 스펀지랑 실린더 브러쉬를 챙겨둘게요. 그러고 나서 투코트 할거 이제 준비해 놓고, 지금은 촬영이니까 제가 바로 바를게요. 올려두고, 자, 러프젤 같은 경우에는 샤이니지가 박힌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박아 넣는다. 그래서 박아 넣는 거기 때문에 양이 너무 적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너무 많으면 큐어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너무 적지 않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어중간하게 말하는 거는 한번 해보셔야지 감을 잡으실 수 있긴 해요. 뭐, 대충 알아가지고 될건 아니니까 펄이 박힐 만큼의 양이니까 살짝만 두께 있게 발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실린더 브러쉬 이용해가지고 이제 얘네들 올려볼 건데, 자, 얘네들 큰 펄도 다 붙거든요. 자, 이번에 나온 폴링만 제가 이용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너무 뭉쳐져 있는 애들은 좀 풀어주고, 이렇게 몇 개씩만 일단 넣을게요. 네모로 나와 있는 이런 애들은 잘 못 봤는데 특이하다, 그죠? 자, 이렇게 넣어주고 큰 팔부터. 자, 얘는 마른 모. 자, 뭐 많이 뭉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걔네들이 나중에 여러 겹이 된 거는 다 떨어져서 나갈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마른 모를 올려줬어요. 자, 이렇게 크기가 큰 애들이 올라가니까 빛반사가 훨씬 더 심하죠. 그쵸? 그런 다음에 채처럼 생겨있는 이런 애. 죄송해요. 제가 뭐 엄청 고급스러운 단어를 잘 몰라서. 얘네들도 올려주고, 너무 치덕거리지는 마시고요. 그냥 살짝 올려놓기만 하면 돼요. 붙을 애들은 붙는 거고, 떨어질 애들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올려서 보시면, 이렇게. 각이 서 있어요, 다. 이렇게. 서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까지 해주고 나서, 저희 폴링인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지금 막 거슬거슬 하거든요. 자, 그거는 이렇게 스펀지로 눌러주는데, 스펀지를 누를 때 되게 러프젤이 막 끌려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샤이니지의 양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작은 곳은 조금 더 묻혀가면서 넣어주고, 그래서 스펀지를 이렇게 좀 돌려가면서 깨끗한 부분으로 써주는 게 좋아요. 나도 모르게 좀 그 이렇게 러프젤이 묻은 거 자체를 찍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 위에 다 묻어가지고 올라가니까 샤이니지 표면에. 그래서 옆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애들은 내가 제거를 해줘도 되고, 이렇게 옆쪽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휑하게. 얘네들은 깎아서 없앨 거기 때문에 앞서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거의 뭐 다 누워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 그죠? 서 있는 애가 없고, 제 손에도 떨어져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 요거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그냥 쭉 큐어해 주셔야 돼요. 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큐어가 되고 있는 동안 얘네들 하나씩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 손등에 털이 없으면 좋을 텐데 왁싱을 좀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많아가지고. 자, 지금 보면 이렇게 하나씩 되게 많이 반사되죠. 자, 그 다음 아이. 지금 그냥 마른 손에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거라는 거는 그만큼 얘네가 되게 얇아서 잘 붙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러프젤 위에는 이런 샤이니지가 꼭 올라가줘야지 오래 붙을 수가 있어요. 자, 얘네들은 이렇게 마른 모아이. 자, 큐어가 다 됐네요. 자, 이렇게 하고 큐어가 나왔으면, 자, 앞전에도 제가 계속 보여드렸던 거죠.
진짜 이건 저만 하고 있던데 제가 본사에 알려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많이들 이제 따라 하실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깎이도록 얘를 닦아줘야 돼요. 그래야 손님들은 이걸 하고 나면 다 불안해 하거든요.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근데 아까 전에 막 두세 개씩 붙었던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지금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거의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닦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겹겹이 붙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나서 탑을 하면 둥둥 떠다니는 그런 글리터의 느낌을 낼 수가 있고, 탑을 안 하고 이렇게 해두면 약간 까슬까슬 이렇게 만져지는 요런 아이가 완성이 되는데, 얘는 앞선을 꼭 잡아주셔야 되죠. 왜냐면 허리 끝에 붙어있는 애들은 이제 심하게 긁히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워셔블 파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갈아주시고 털어주면 완성이에요. 얘는 탑을 하지 않아요. 자, 엄청 많이 반짝이죠. 올라온 게 거의 없어요. 이렇게 오일 올라온 게 아예 없어요. 아예 이렇게 완성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색깔 어느 곳에다서나 다잘 어울리는 폴링인유예요. 요것도 한번 해보시고, 저희 지금 이제 프로모션 하고 있으니까 한번 문의 주시면 되세요. 번호는 이쪽 번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